in Korean, so please. But my slide will is written in the in English, so that you can understand what am I saying. So. Thank you.
이거를 한국에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업스트림에 기여하는 모양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유저그룹이 조금 더 글로벌 커뮤니티와 많이 만나고 더 친화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픈스택은 GitHub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인 Git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리뷰 시스템도 게리샤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면은 물론 그 컨트리뷰션 가이드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계정을 또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거버넌스도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개의 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런 오픈스택 업스트림 인스티튜트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글로벌 서밋이 시작되기 하루나 하루 이틀 전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 같이 모여서 글로벌 메인테이너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픈스택에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하는 코스가 있어요. 물론 트레이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지, 뭐 릴리즈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팀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글로벌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컬 유저그룹에서는 이런 트레이닝 코스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면 글로벌 서밋에 가야지 좀 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로컬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글로벌에 있는 분들을 초청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뭐 비자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분의 트래블 서포트 여러 가지 코스트적인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다행히도 이런 업스트림 인스티튜트 프로그램 중에서는 문서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실제로 운영 중인 프로젝트에 기여를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한정된 시간에서 뭔가 이슈를 찾아가지고 뭐 알려드리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샌드박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스택의 모든 전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누구든지 여기다가 코드 커밋하고 스스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샌드박스의 가장 큰 단점은 정말 코드를 올려보기만 할 수 있어요. 코드를 올리고 리뷰하는 시스템을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시스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노바나 유튜브 같처럼 오픈스택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의 코드 컨트리뷰션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뭐 타입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서도 분류가 돼야 돼요. 그 문서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뭐 스핀테스라든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스핀테스랑 REST 문법으로 되는 문서 작성 부분에서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를 통합적으로 엮는 톡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크 파일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 버전. 톡스를 어떻게 쓰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테스팅이 게릿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자동화된 CI/CD 플랫폼으로 도구를 잡아요. 거기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그런 업스트림 트레이닝이나 이런 샌드박스 프로젝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샌드박스나 업스트림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는 게릿을 어떻게 쓰는지 커뮤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도 코리아 유저그룹에서 트레이닝 코스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정말로 실질적인 컨트리뷰션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트레이닝 코스도 좋은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그런 기업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이런 커뮤니티 운영진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오픈스택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오픈스택을 다루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 엔지니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테스트 케이스요? 내가 아는 거는 휴대폰 케이스밖에 없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먼저 이런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걸 좀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개발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코스를 서로서로 막 해보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 요 서치라이트라고 지금은 디프리케이티드 된 비운의 프로젝트인데요. 서치라이트의 프로젝트 팀 리더가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뉴엔이라고 읽더라고요, 앞에를. 네. 뉴엔 소롱단 지은 진입니다. 진. 일단 저희는 진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서치라이트 PTL인데 이분하고 만나서 일단 쉬운 이슈부터 어떻게 서치라이트를 테스팅하는지 로컬에서 로컬 개발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거를 패치해서 어떻게 업스트림을 올려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었어요. 비록 많은 수의 패치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스코드를 고쳐야 되는 행위 자체가 개발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진에서는 그렇게 많은 패치가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어렵다 라는 거, 디피컬티하다. 그리고 처음 이런 기여할 오픈스택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커리큘럼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그 한국 코리아 거버넌트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로 좀 써서 쓸게요. 왜냐면 완전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외국인이 한 분 계셔서 코리아 거버넌트에서 오퍼레이팅하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는 그 각각 한국에서 오픈소스 메인테이닝 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 팀으로 모여서 그분들이 멘토가 돼서 멘티 분들을 직접 뽑고 3개월 동안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경우도 있고 인디비주얼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무모한 도전이었죠. 사실 저희도 컨트리뷰션을 하진 못했지만 컨트리뷰션 하기 위한 멘토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픈스택을 이루는 여러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그림입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GitHub 레포지토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십만 라인의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오픈스택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픈스택의 코어 부분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는 그냥 막연하게 오픈스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오픈스택에 뭐 버그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버그를 재현해내고 수정 방향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가이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뭐 컴퓨팅이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컴포넌트들을 또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일단은 버그를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쪽 도메인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이슈를 정한다고 해도 테스팅하는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처음 실패를 경험한 다음부터 SDK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게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AWS나 Azure, 구글 클라우드를 예로 들어봤을 때 그 내부적으로 동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거를 우리 써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인스턴스 만들고 뭐 블록 디바이스 만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어요. SDK를 통해서 블록 디바이스 만들고 인스턴스 만드는 거는 오픈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라도 오픈스택을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오픈스택 CLI도 똑같죠.
그거를 저희가 조금만 교육을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REST풀이라는 API를 오픈스택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API 명세서를 보고 그대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초심자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일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SDK하고 클라이언트는 코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API로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랩핑하고 API로 호출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오픈스택의 동작 방법을 몰라도, 내가 오픈스택을 잘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협업자분들도 많은데요. 컨텐츠션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니즈가 분명히 이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는 오픈소스 기업인데 오픈스택을 공부하고 싶어서요. 요게 많았어요. 두 가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죠. 오픈스택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오픈스택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아, 굉장히 좋겠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SDK하고 클라이언트는 모두가 쓰는 프로젝트이잖아요. 쉬운 이슈가 없습니다. Good for first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없어요. 대부분 다 와 이걸 어떻게 찾아냈지 싶은 버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심자분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2020년의 스케줄인데요. 총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첫 달 동안은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에 대한 코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먼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그 스토리보드라는 이슈 관리 플랫폼을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슈를 찾고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계속해서 그 버그를 찾아가면서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번역도 해야 되거든요.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가요? 마지막 달에는 그냥 심심풀이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3개월의 코스를 짰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코드를 어떻게 분석을 하도록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냥 딱 무작정 코드를 클론 받고 분석하라고 하면은 막막합니다. 혹시 여기서 아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도 좀 기여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코드 쌓으면 이제 테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많고 막막했습니다. 그죠? 다음 분은 혹시 어떠셨나요?
이 기능은 어떤 코드 플로우를 타고 갈까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보통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로는 오픈스택 서버 리스트라고 오픈스택 내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구성적인 인스턴스 뭔가를 보여주는 CLI 명령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요저 크리에이티드 에이지라는 컬럼을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저기는 디폴트 리졸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저 서버 오픈스택 서버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어떻게 파싱되는지부터 이렇게 막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첫 회에 이걸 시도하라고 하셨을 때 다들 거기서 도전하세요. 거기서부터 코드 흐름을 딱 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어디서 출력을 하는지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파이썬 코드 위치를 딱 알려드립니다. 요 코드 내에서만 보시면 돼요. 앞에 과정 모르셔도 돼요. 요 코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진짜 하도 안 걸려서 이걸 만들어내세요. 딱 그 코드 위치만 알려드립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오픈스택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API를 호출하는지, 그 코드 위, 그 코드의 모양새라는 거예요. 코드 동작을,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새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CLI는 결국에는 호출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게 전부 다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예제인 거죠.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코드에 대한 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달라요. 스텝 1은 단일 API에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가져온 결과에서 어느 한 값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컴포넌트 API를 한번 호출하는 코드를 넣어야 돼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코드의 리졸트 데이터에서 내가 컬러만, 데이터만 뽑아서 컬러에 넣어주면 돼요. 얘는 다른 걸 호출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산을 넘게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 하나의 인스턴스 정보를 표시를 하는데요. 그 표시되는데 기본적인 정보는 프로젝트 아이디만 나옵니다. 근데 프로젝트 이름을 호출해보는 거예요. 이름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아이디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호출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API로, 새롭게 API를 호출하기 위한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기회에 있을 새로운 CLI 명령을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API로 호출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면은 이제 멘티분들이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API로 호출하는 방법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고쳐봐야죠. 앞에서 그렇게 두 가지 두 가지 기능을 고치면요, 테스트 케이스가 다 깨집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먼저 그 전에 여기까지 오면 한 2, 3주 걸리거든요. 파이 테스트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랭귀지를 쓰는지 간에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뭐 자바를 쓴다 그러면 JUnit을 공부를 해야 되죠. 오픈스택은 파이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파이 테스트라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미리 앞에서 파이 테스트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던져드립니다. 그래서 파이 테스트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톡스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엄청 많이 깨지거든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깨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그게 정말로 좋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수정한 것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다 통과시켜보세요 라고 미션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세요. 지금 저기 뒤에 저희 올해 자본으로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분 올해 멘티셨거든요. 저분은 실제로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울었어요. 어떠셨어요? 테스트 케이스를 수정하러 갔을 때? 저는 50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하나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깨진 걸 고치는 과정을 함으로써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 막 다 뒤져봐야 돼요. 이거 왜 깨지는 거지? 새로운 컬러를 넣었으니까 그 새로운 컬러도 테스팅 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과정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스텝 3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단은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과정을 겪어야 됐었잖아요. 이것까지 만들어내는데 한 6개월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처음 이런 오픈소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군가 멘토가 이런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방향성을 저희는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정말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멘티분들도 이제 자신감 좀 붙어요. 아, 이제 좀 코드가 좀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토리보드에 가서 이슈를 찾아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라고 던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멘토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멘토의 역할은 멘티분들이 이슈를 찾으면 아, 이 이슈는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거일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수정해 보면 좋아요 라고 안내만 하면 되는 거죠. 잘 됐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게 실제로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스토리보드에 올라오는 이슈들인데요. 딱 제목만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될지,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심지어 뭐 2018년도에 올라온 이슈도 아직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내 영역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오픈스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걸 재현하기 위해서는 오픈스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들이 좀 필요해집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뭐 파이테스트, 톡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목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유닛 테스트는 API를 진짜로 호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페이크 클라이언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보드에서 이슈를 찾고 그걸 해결하는 게 결국 그 초심자한테도 쉬운 건 아닙니다. 구폴 퍼스트 이슈라는 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해결하기가 쉽진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물론 오픈스택을 좀 어느 정도 쓰는 사람 아니면은 아니, 쓰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까지만 멘토링을 해드리면 그 다음 스텝으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분들, 처음 오픈스택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어쨌든 컨텐츠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생분들이 7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분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이게 비단 컨텐츠 아카데미 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유적으로 활동으로서 이걸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오픈스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는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 오픈스택이 만들어질 때부터 각각의 컴포넌트들, 예를 들어서 컴퓨팅을 담당하는 노바, 네트워킹을 담당하라. 네.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뉴트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자체적인 CLI, 자체적인 SDK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컨벤션도 달라요. 어느 곳에서는 똑같이 특정 프로젝트에 있는 리소스를 조회하는데 어디는 프로젝트 아이디를 쓰고요, 어디는 테넌트 아이디를 써요. 컨벤션이 다르죠.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거를 통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랑 SDK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구현되어 있지 않은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되지 않은 컴포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PI만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API를 코드로 어떻게 써야 될지 알고 있었죠.
오픈텍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맵핑 가이드예요. 왼쪽이 뭐 C나 CL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CLI예요. OSC Equivalent 뭐 발음 맞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뭐 요게 오픈텍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아직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은 명령들이 많아요. 여기서 힌트는 없었어요. 요거 다. 요것만 다 구현해도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해볼 수 있겠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여기에 맵핑이 되어 있는 건 코어한 부분들만이거든요. 코어한 부분들만 지금 구현되어 있는데 그 외적인 컴포넌트들까지 보라면은 굉장히 많겠구나. 이걸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오픈스택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글랜스입니다. 글랜스는 뭐 다른 컴포넌트들이랑 뭐 주기적인 통신도 하지 않아요. 딱 이미지 업로드, 다운로드, 조회, 메타데이터 넣는 거. 뭐 이런 간단한 기능들입니다. 요거다.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20년도에는 그래도 버그 패치를 3건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요. 2021년도가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이 나왔어요. 새로운 커맨드는 무려 8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버그 패치가 5건, 뭐 리포트한 것도 2건,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이게 다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랑 SDK에만 한정이 된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좀 적죠.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2021년도에는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커맨드를 넣긴 넣었어요. 근데 그 커맨드를 넣기 위해서 API 호출해야 된다고 했죠. 이 API 호출하는 게 SDK에 구현된 펑션을 호출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2021년도에는 SDK에 이미 있는 기능을 CLI에는 있지만 CLI에는 없는 기능들을 구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2022년도에는 난이도를 좀 더 높여봤어요. SDK에서조차도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것들 그거랑 구현해보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두 개를 분석을 해야 돼요. SDK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SDK에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세 개의 커맨드를 근데 세 개의 커맨드도 그 내부적으로는요, CRUD가 다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아요. 그러니까 총 12개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큰 구독 덩어리들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했어요. 왜냐면 SDK도 만들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SDK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코드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굉장히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그룹에서 세네 명이 또 멘티분들이 모여서 협업해서 같이 코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구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좋았던 게 업스트림의 그 메인테이너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미리 사전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메일링이나 IRC에다가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건데 좀 메인테이너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올리는 코드들은 좀 프라이버티를 높여서 리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했더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머지 직전 단계까지 간 커맨드들도 있고요. 근데 아직 머지가 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곧 있으면 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PTG라고 프로젝트 팀 게더링의 약자인데요.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팀의 PTG에도 참석해서 여러분 한국인 얼굴을 보이는 분들이 간혹 보이죠. 이분들이 저희 멘티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코드를 개발하고 기여하고 끝이 아니라 업스트림에 직접 참가해서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나,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어떤 식으로 토론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피처들이 메인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좀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메인테이너 분들하고도 좀 안면도 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전까지는 컨티뉴 아카데미가 끝나면 해산이었어요. 마치 군대에서 해산하면 진짜 뽀뽀를 당겨주듯이 해산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끈끈하게 재미를 붙여가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또 다원자로 참가해주신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참가하면서 커뮤니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트렌트링의 파티를 인퍼슨으로 오랜만에 한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어스트림 트레이닝 그 오픈스테 어스트림 인티튜트라고 되어 있는 그 트레이닝 코스를 오프라인으로 튜토리얼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진행을 했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멘티였던 분들이 멘토가 되어 이 오픈스테 커뮤니티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오픈스테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했다는 점입니다. 요게 계속해서 매년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픈스택의 그런 개발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더 한국의 그런 문화를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유저그룹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목표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서 미덤이나 컨퍼런스를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유저그룹으로 좀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 기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잖아요. 다행히도 한국에 두 개의 스페셜 인터레스팅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리더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스택의 코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룹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 분야에서 오픈스택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아니면 뭐 대규모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오픈스택을 운영해봤더니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라지 스케일 스페셜 인터레스팅 그룹 같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토픽들을 발굴해내서 어스트림에 다시 전달하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멀티 아키텍처, 인텔이 아닌 뭐 ARM 기반의 CPU에서도 오픈스택에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룹, 그 다음에 국제화 쪽 프로젝트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들이 리더가 있어서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좀 기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오픈스택의 메인테이너가 나와서 한국이 이 오픈스택을 좀 주도하는 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는요 이 오픈스택이 국가 표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오픈스택으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유명한 클라우드들이 많죠.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고 뭐 엔트그룹에서도 오픈스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알리페이 하고 있는. 맞나? 맞아요. 네. 그런 데서는 메인테이너 분들이 많고 또 심지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카타 컨테이너라고 요즘에 그 도커와 동일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카타 컨테이너가 현재 중국에서 많이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타 컨테이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있죠. 애저에도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번에 오픈인프라 파운데이션의 그 C레벨 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같이 삼각사를 좀 꾸어먹었는데 그때 이야기 드린 게 그 애저의 AKS가 이 카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카타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저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뒤처질 수 없죠. 그래서 한국 유저그룹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기업에서도 이런 기업 활동들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의 정확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유저그룹 레벨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까지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고요. 사실 오늘 이 발표에서는 그런 오픈스택은 어떻게 기여하면 되나요? 라는 내용을 일부러 담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또 다르게 오픈스택 유저그룹이나 다른 컨퍼런스에서 튜토리얼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이렇게 튜토리얼을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그 행사를 또 도와드리고 싶기도 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면 되지만 또 다른 기회에서 튜토리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참가해 주시면은 또 색다른 코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죠. 완벽했거나 이상했거나. 완벽했습니다. 네. 제가 뭔가를 기여하거나 뭐 기능을 만들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제가 뭔가 기능을 만들고 싶거나 갖고 싶다고 아무래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그 이미 그 기능에 의존해서 쓰고 있는 많은 환경이 있을 거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의견하고 결정하는 어떤 조직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게 메인테이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조직이라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코드 리뷰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 단일적인 코드 기여에서는 그분들이 메인 룰을 갖고 있고 어느 프로젝트에서 큰 변경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프로젝트들과도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변경 사람들에 대해서는 테크니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오픈스택에. 그 테크니컬 커뮤니티와 상의해서 큰 변경을 일으킬 때는 그렇게 각 프로젝트 팀 리더들끼리 모여서 아키텍처를 좀 논의를 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어느 한 펑션을 고치는 거는 그냥 일단은 그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정해서 리퀘스트를 올리고 메인테이너와 토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도를 그분이 알려줘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은 테스트 케이스가 그걸 걸러줍니다. 내가 올리면 분명히 내가 로컬에서 했을 때는 잘 되는데 CI에 올라가면요 다른 컴포넌트들이랑 또 유기적으로 테스팅할 수 있는 환경이 자동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오픈스테이지에서 거기서 페이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실까요? 10분까지 없죠?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